편안하게 앉아 손으로 고개를 지그시 누르며 목 스트레칭 해볼게요. 어깨 긴장을 풀고 좌우로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무릎에 손을 내려두고 천천히 머리 위로 반원을 그리며 목 주변의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볼게요. 목에 긴장을 풀고 머리 무게로 움직이며 천천히 주변 근육들을 이완해 주세요. 팔 뒤로 깍지 껴 손을 바닥에 붙이며 시선은 천장 바라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천장 바라볼 때 턱을 들어 목을 길게 늘리고 배에 힘주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. 팔꿈치 붙였다가 크게 원 그리며 머리 뒤에서 모아볼게요. 팔꿈치 모을 때 호흡 내셨다가 원을 크게 그리며 호흡 마셔주세요. 한 손 바닥에 대고 반대 손은 귀 옆에 대고 팔꿈치로 활짝 열었다가 다리 쪽으로 팔꿈치 내려주세요. 팔꿈치 열 때 가슴 활짝 열며 호흡 내쉬고 팔꿈치 모을 때 등 동그랗게 말며 호흡 마실게요.
접었던 팔을 펴고 상체 옆으로 숙인 상태에서 원을 크게 그려볼게요. 어깨 주변 근육들을 사용하여 돌릴 수 있는 각도에서 편안하게 돌려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한 손 바닥에 대고 반대손은 귀 옆에 댄 상태에서 팔꿈치를 활짝 열었다가 다리 쪽으로 팔꿈치 내려주세요. 호흡 내쉴 때 가슴 활짝 열며 팔꿈치 열었다가 호흡 마시며 등 동그랗게 말며 팔꿈치 모아볼게요. 접었던 팔 펴고 상체 옆으로 숙인 상태에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. 어깨 주변 근육들을 사용하여 돌릴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어깨 돌려주세요.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 팔 위로 열었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반대다리를 뻗어 버텨볼게요. 어깨부터 다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며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. 반대쪽 손 위로 열었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반대쪽 다리 뻗어 스테이 해볼게요. 어깨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뻗어 중심 잘 잡으며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 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.